경기도 양주시에서 2023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장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열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어울려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양주시 일원에서는 제4회 배리어프리 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차별 없는 새를 만들기 위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항상 더 발전되는 우리 장애인을 위한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덕계공원으로 모였습니다. 영화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개막식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노래하는 양주시 앙상블 장애인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영화제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문화적인 어떤 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계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제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를 축하하기 위해 가수, 오페라, 국악인, 유명 영화인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배리어 프리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인식 전환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배리어 프리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문화 예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현실적인 장애물도 없애고 마음의 장애물도 없애는 그런 마중물 역할하는 그런 배리어 프리 영화제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영화제 출품 당선작 상영으로 배리어 프리 영화제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져 문화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을 자연스럽게 이뤄내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 영화인들을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